My message is for the single parents.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교회에 계신 한 부모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중 대부분은 홀로 된 어머니들이십니다. 강인한 어머니이신 여러분은 삶의 다양한 환경을 헤쳐나가며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살림을 꾸려가십니다. 아마도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이혼하셨을 것입니다. 결혼관계 밖에서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한 부모로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삶의 방향을 바꾸어 지금은 복음의 틀 안에서 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덕과 제자의 길을 대가로 취하게 되는 동반자 관계를 피하신 분들을 축복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그렇게 맞바꾸기엔 대가가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왜 나지? 라는 질문을 때때로 하시겠지만 우리가 신성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과정은 고난의 장에서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택 의지를 존중하기에 생길 수 있는 인생의 사건들 같은 인생 역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리레이 맥스웰 장로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모든 정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생긴 배경이나 이유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은 참으로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삶의 고난에 직면하며 두 사람이 할 일을 혼자 힘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머니이자 아버지가 되셔야 합니다. 가정 살림을 꾸리고 가정을 돌보고 때로는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해 애쓰며 기적적으로 방편을 찾아 교회에서 훌륭하게 봉사하기까지 합니다. 자녀를 양육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눈물 흘리고 기도합니다. 자녀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길 원하지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도 결코 충분하지 못할까 봐 매일 걱정합니다. 너무 개인적인 내용이 될까 주저되지만 저도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 대부분 동안 가난한 환경에서 저희를 양육하셨으며 돈은 신중하게 분배하여 쓰셨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의 외로움과 싸우셔야 했고 때로는 지원과 동료애가 절실하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도 어머니에게는 위엄이 있었습니다. 결단력과 스코틀랜드적인 기계가 넘쳤습니다. 감사하게도 어머니의 후년은 초반보다 더 많은 축복으로 채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배우자를 사별한 새로운 개종자와 재혼하셨습니다. 그분은 런던 성전에서 임봉받았고 그곳에서 짧은 기간 의식 봉사자로 봉사하셨습니다. 거의 25년간 필면의 삶을 마칠 때까지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충만한 삶을 함께 하셨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직면에서도 이와 같이 지칠 줄 모르는 의지력을 매해 보여주시는 선한 자매님들이 전 세계에 많이 계십니다. 이것은 분명 여러분이 애초에 희망했거나 계획했던 것 또는 간구했거나 기대했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엔 장애물이나 우회로 굴곡, 전환점이 나타나며 그것은 주로 시험을 받고 자신을 증명하는 장소인 이 세상에 살면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은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자녀를 의로움과 진리 안에서 양육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길에서 지금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노력에 상응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에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성장해서 여러분을 복이 있다 부르고 그들이 성취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공으로 돌려질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교회 회원 중 하위 부류에 속해 다른 사람보다 주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부족한 사람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에 이류 시민이란 없습니다. 모임에 참석해서 겉으로 보기에 완벽하고 행복한 가족을 보거나 누군가 이상적인 가족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으신다면 가족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한 계획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가르치는 교회에 속한 것을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재난과 도덕적 붕괴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세상에 가장 좋은 희망을 심어주는 교회와 권세, 의식, 성약이 있습니다. 이 희망에는 여러분 자녀와 그들이 꾸릴 가족이 미래에 누릴 행복도 포함됩니다. 고든 B. 힌클리 회장님은 2006년 9월 상호부주의 총회에서 당시 7살에서 16살 사이에 자녀 7명을 둔 이혼한 어머니가 전한 경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무언가를 전하기 위해 건너집에 간 터였습니다. 자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렸을 때 저는 집이 켜진 우리 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 밖으로 걸어 나오며 저는 자녀들의 메아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저녁에 뭘 먹을 거예요? 저를 도서관까지 태워줄 수 있나요? 오늘 밤 포스터 종이 몇 장을 준비해야 돼요. 지치고 피곤했던 저는 집을 바라보며 각방에 켜진 불빛을 보았습니다. 제가 와서 자신들의 필요 사항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며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을 모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짐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을 향해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밤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집으로 가서 저 혼자 아이들을 모두 돌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 가서 딱 하룻밤만 같이 머물 수 없을까요? 실제로 대답을 듣지 못했지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다, 얘야. 지금 내게로 올 수 없단다. 하지만 내가 내게 갈 수 있지. 자매님들, 여러분이 가족을 돌보고 선과 평화, 기회가 있는 사랑이 깃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때로 혼자 있다고 느끼더라도 사실 여러분은 전적으로 혼자가 아닙니다. 인내와 신앙으로 전진해 나갈 때 주님이 함께 가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필요한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삶에 대한 견해와 시각이 낙담의 길보다 위를 바라볼 때 바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올리기 위해 살 때 자신의 짐이 가벼워진다는 위대하면서도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는 진리를 이미 많은 분이 터득하셨을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해도 여러분의 태도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기꺼운 마음과 더 큰 이해심, 그리고 없는 것에 대해 동경하기보다 현재 있는 것을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련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의 계좌가 텅 빈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위안의 말을 전할 때 위안을 주는 우리 자신의 계좌가 오히려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잔이 참으로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과 자녀들이 의롭게 생활하면 언젠가 완벽하고 영원한 가족에 속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회원과 지도자 여러분, 판단이나 비난을 하지 않고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런 가족에 속한 젊은이들을 선도해주고 특히 선한 사람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범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해 그들이 따르기에 적합한 모범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물론 아버지 혼자서 이런 일을 하는 한부모 가족도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또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를 표합니다. 이 메시지는 또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한부모 여러분, 인간이 겪는 가장 어려운 일의 직면에서도 최선을 다하실 때 하늘이 여러분에게 미소지을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속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을 밝히고 영원한 약속이라는 희망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신앙과 소망을 품으십시오. 자신을 가지고 현재를 숙고하고 확신으로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